오늘 본문 내용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죠. 다 이 세상에 와서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날이 끝나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상 끝을 그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 때에, 이런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 끝날을 말합니다.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끝날에,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상황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지진만 나도 놀라서 천둥번개만 쳐도 무서워서 난리법석을 떠는데, 그런데 그 무서움이 잠깐 그때뿐이더라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모든 걸 잊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모든 환란, 이 천재지변, 이런 재앙들, 재앙이라고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피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엄청 큽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그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엄청난 재앙으로 먼저 우리에게 징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참 이 땅에서 일어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예고를 해주고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임박하게 되었다. 지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때, 그날이 가까우면 성경은 또 뭘 말하느냐,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무서운 태풍이 불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난과 기근이 일어나도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런 징조가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어제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오늘 때가 가까우니까,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멸망치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이 무너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땅이 풀어진다 그랬는데 땅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격들, 사건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그날을 준비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건 굉장한 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에 관한 많은 말씀들과 종말과 재림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금방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임박한 느낌도 들고 겁이 났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단들이 틈을 타서 말세에 세상 끝날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온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 목회자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설교에 굉장히 무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잘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숨이 끝나고 죽는 날이 바로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 죽음 마지막 날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오늘 준비된 성도만이 그가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종말의 신앙이 너무 무뎌지고 면역이 생겼습니다. 옛날 그때도 그랬어요. 베드로, 이 성경을 쓴 베드로 시대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장 3절 이하에 보면, 먼저 이것을 너희가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온다고 베드로 시대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어디 오느냐, 부활하고 가신 이후야 아직 오지 않았지 않냐.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분 다 죽었는데도 찬 후에도 만물이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창조 때부터 그날 지금까지 그대로야. 있던 산이 그대로 있고 강이 그대로 있고 뭘 그러느냐. 재림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웃긴다, 조롱한다는 이야기예요. 재림 이야기 하지 마라. 예수님 다시 온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는 거예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은 있고, 세상 끝날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세상 끝날을 비밀로 묻어두셨느냐. 왜 하나님만 아시느냐.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종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는다는 종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죽을 것 같다 싶으지만, 우리 말로는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은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는 나의 마지막 종말의 날을 알고 있다 해보십시다. 이 땅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의 종말과 우리 개인의 종말은 하나님 안에 묻어진 비밀이다 이게. 그거 안락하면 돼. 그거 안락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게 하셨느냐.
그날을 준비하라고. 언젠지 모르니까 그날을 준비하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많은 교훈을 줍니다. 너 그래 살면 안 돼.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고 직분이 뭐다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알아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믿음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라 성경은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경건한 삶으로 준비해라, 예수제이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라는 거예요. 남은 때를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이 땅은 다 깨어지고 부서진다 무너진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멸망, 이런 파멸, 이 땅의 파멸이 올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루간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루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 오시기 전에 되어질 징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못 보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세요. 저처에서 일어나는 전쟁,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시리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진과 이 뭡니까? 지진과 회일, 태풍 끊임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 끝날이 돼가는구나,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일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 어둠에 말려들고 어둠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밝히는 삶으로 준비된 성도.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 안 짓는 것이 거룩이고 성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성도의 삶. 하나님 아들, 딸로 구별된 성도의 삶. 그게 뭐냐? 거룩이 무엇이냐? 성결이 무엇이냐?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줄 알아야 돼요. 잘 살아라고 잘 살고 싶지만 하나님 지나고 보니 또 잘못 살았네요. 너무 허물이 많네요. 너무 인간적인 면이 많네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간의 못된 죄성과 인간의 약점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를 아프게 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와 우리 가족들의 상처를 주고 정말 바로 살려고 했는데 바로 못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 실수와 허물과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삶이 성결이요 거룩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믿는 성도는 경건의 삶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타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밀려오는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는 삶, 경건의 삶. 마태복음 5장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빛이 되라고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말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다가 그날에 주여 주여 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 실컷 믿는다고 교회 다녀놓고
마지막 그날에 가서 너는 알지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재앙과 충격과 불안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일이 점점 어둡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준비한 성도, 준비하는 성도는 내일이 내 최후의 종말이 와도, 내가 내일, 아니 이 시간 당장 죽는다 해도 준비된 성도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세상 종말이 내일을 당장에 온다 하더라도 경건의 삶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성도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이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이거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고 사.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오기 전에 거룩한 경건의 삶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은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재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본문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경고적인 성격, 도적 안 맞을라 하면 위에 깨어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암시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호련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개인의 종말은 한 걸음 두 걸음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날도 한 걸음 두 걸음 아니라 바쁘게 우리를 향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어느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저 요즘 많이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를 비롯해서 피택자를 비롯해서 마을별로 매일 저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도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생활이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말,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연기하거나 미루어올 수 없어요. 나의 죽음의 시간을 내가 하루만 참아주셔야 한다고 죽음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죽음을 향해, 최후의 종말을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고 기우선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하시던 자리가 피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도 피어 있습니다. 죽음이 슬픈 게 아니고 섭섭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켜야 할 영적 기둥이 무너진 데 대해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 기도의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은 어떠니 욕심이 많으니 어떠니 그래도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축복받은 모델이에요. 사무엘 기도의 사람.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가 정말 블레셋 군대에 짓밟히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미스바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거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요구할 사항이 없어요?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정말 강대국의 그 외교나 광대국의 그 정치가, 예, 우리나라는 적은 이 약소국가로서 삑소리도 못하, 찍소리도 못하더라. 언제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가까워졌어야 합니까? 미국이 언제 일본과 저렇게 가까워져야 하고, 이런 자기들의 국가의 이권을 위해서 그 국방력을 앞세워서 그 경제력을 앞세워서 힘없는 우리 민족,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지켜줘야 돼. 아, 이 국내 정세가, 정치가 맨날 야당 여당 싸움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거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야죠. 호시탐탐 핵무기를 가지고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이 교회를 이 동네의 방주로, 이 지역의 등대로 세워줬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이 대구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면서 예수 모르고 지옥 형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가족들 정말 병든 몸으로 고통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이 지쳐서 피곤하여 정말 흐느적거리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그런 부분들,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 속에는 문지기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사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이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되지. 문지기가 잠자든지 졸든지 자리를 이탈하면, 예, 그 집단은, 그 공동체는 도중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문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안내의 문지기, 예, 주차 안내의 문지기, 예, 교회 안에 집사의 문지기, 장로의 문지기, 권사의 문지기,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일으켜서 그 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리 주신 문지기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세상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의 날도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어떻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으로 깨어 기도하며 문지기의 사명을 위해 살면서 영원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